안녕하세요. 저 앞에 우리 그 사과대추라고도 보통 하는 대추나무입니다. 자, 대추나무를 우리가 이제 적심 또는 순따죽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예, 그걸 해야 될 시기가 와서 1차 지금 밑에 다 흩어주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결실을 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알도 크고 또 방도도 있고 크기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잘 달리게끔 이제 우리가 순을 따줍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다 1차 지금 다 흩었어요. 그럼 이쪽을 보시면 바로 가지에서부터 나오는 이첫 번째 이게 이제 열매 순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꽃이 이렇게 달려 있죠. 자, 이거는 전부 다 따줍니다. 아, 첫 번째에 그 달리는 이 순에는 꽃이 달린 순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거의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따줍니다. 전부 따주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새 순이 오르는 데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세 개가 올랐는데 가운데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따고요. 그럼 이 가지에는 하나, 둘, 세 개만 남는데, 자, 이제 주변 그 우익과하고도 이제 비교해서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새순에서 나와 있는, 아이고, 모기가 벌써 됐네요. 자, 새순에서 나와 있는 바로 아래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다 따져야 돼요. 세 번째까지 보통 따주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은 꽃이 달려 있습니다. 꽃이 달린 건다 따주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따주고, 여기도 따줘야 되고, 자, 요게 가지순이만 안 따면 돼요. 가지순이네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하나, 둘, 세 개만 남았습니다. 여기도 가지순이고, 가지순은 내비두고요.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옮겨서, 저쪽은 이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여기도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남겼는데, 이게 겹치죠? 이거 굳이 둘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도 필요 없는 건 일단 다 따고요. 이것도 밑에 건 따겠습니다. 따고, 자, 이 둘이 가까워요.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만 남겨놓고, 요거까지 세 개네요. 그러면 요거를 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개 남았죠. 자, 여기서 나와서 다시 이제, 나중에 이제 한, 언제까지, 혹서기 때, 그때 꽃을 답니다. 그 대추들이 실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서로 겹치는 걸 봐야 되고, 안으로 들어간 걸 봐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열매순이죠. 열매순 따고 따고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요 밑에는 됐어요. 됐는데 자 이게 어디로 갈까요? 달렸을 때 이렇게 늘어지면 위에 그늘이 지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겹쳐 있는 거는 따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쪽은 남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러면은 이쪽은 여기에 가려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것도 따겠습니다. 그럼 두 개만 남죠. 여기도 따고, 자, 위에 두개 남고, 여기 세 개는 남겨두고요. 여기 하나 남고. 자, 위에가 지금, 예, 조밀조밀 붙었어요. 그럼 필요 없는 쪽이 어딜까요? 요거 필요 없고, 아무리 실하다 하더라도, 자, 요거 가리고, 가려지면 어떤 게 필요 없냐면, 요게, 자, 이게 달려서 이렇게 늘어진다. 그럼 요건 괜찮네요. 요것도 괜찮고, 자, 그리고, 얘가 가려질까요? 뒤에 게 오히려 가려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큰 놈을 따겠습니다. 이렇게 따고 여기도 두 개니까 하나를 이쪽에도 두 개죠. 하나를 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아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자 요것도 따야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열매가 달리는 순입니다. 여기까지 따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서 보통 이게 계속 커요. 한 대략, 뭐큰 거는 한 1m 가까이 큽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한세 개. 또는 요 정도에서 잘라주면은, 자, 요거를 자를 때, 요게 바짝 자르면은 얘가 커요. 도장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2cm 정도나 3cm 정도 남겨놓고 자르면, 이게 옆으로 이제 번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대추가 많이 달리는 이런 그런 과정. 굉장히 독특하죠. 이 나무가 우리 그큰그 대추 이건 생과로 먹잖아요. 예. 요런 과정을 걸쳐서 해줘야지만이 아주 실하고 또 크고 맛있는 대추가 열립니다.
자, 대추 저희 농원에 이제 제가 따로 심어 놓은 건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주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하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자르는 것만 남았죠. 좀더 있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라도 됩니다. 보면은 하나 가지순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으니까 잘라도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막상 해보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렵다고들 그러시는데 안 그래요?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굳이 누구한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하는 건 쉽죠. 자, 열매순이 바로 잎, 바로 여기에 꽃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지수는 잎에, 잎에, 잎자루에 위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남기는 거죠. 사과대추는 큰 거요. 그거는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